안녕하세요. 춥죠? 굉장히 춥죠? 아, 날씨가 오늘 벚꽃 축제잖아요. 네. 그런데도 굉장히 날씨가 쌀쌀한데 아니 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즐겨주시고 또 음악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소리 질러주셔서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이곳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집니다. 아까 아무래도 좀 이게 조명의 힘도 있겠죠? 아, 머리 예뻐요? 오늘 그 여기 혹시 대구 시민이시다 하시는 분 그러면 대구 시민은 아니지만 저는 경상도민이다. 그럼 나는 자 타지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. 아 네 정말 너무 거짓말쟁이들 같은데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너무 잘생겼어요. 제가 이런 제가 얼마 전에 1월 26일 제 생일로 마지막이라서 일단 제가 갖고 있던 투어는 그때 마지막으로 다 끝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가라오케나 노래방 같은 데도 간 적이 없었고 저는 원래 유흥을 좀 노래를 하면서 즐겼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노래를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노래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전복이네요. 다들 제 다른 뭐 아티스트 분들도 다 이렇게 세 곡씩 불렀잖아요. 그래서 저도 오늘 딱 세 곡 준비했어요.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. 아, 나 왜 이렇게 기분 좋지? 저를 빨리 안 보내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데 일단 마지막 남은 한 곡 불러드리고 다시 인사 들어주세요. 하자. 감사합니다. 사실 매번 제 공연 때도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정말 앵콜이 안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. 사실 정말 세 곡만 부르려고 했어요. 또 앵콜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빨리 저쪽 퇴장하는 곳으로 달려가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. 네, 마지막 한 곡 남아있어요. 일단 오늘 너무 춥고 야외다 보니까 여러분들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해요. 저 옷을 정말 굉장히 얇게 입고 왔어요. 그래가지고 무대 뒤편에서 춥다 춥다 하고 있었는데 방금 아까 걸스데이 분들 나오셨잖아요.
아, 근데 여자 걸그룹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오래 옷을 입고 이렇게 오래 아 스타킹이 따뜻한가? 그러면 저도 다음에 스타킹을 신고 그렇죠. 아, 오늘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많은 또 아티스트들과 호흡하면서 뒤에서 지켜봤는데 너무나 즐거워 보였어요. 오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2월드 예, 많은 방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곡 저 스타킹을 들려드리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